절기소설인 오늘 예년보다 온화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늦은 밤부터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현지 캐스터 나오십시오. 네, 오늘은 어느덧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. 소설에는 첫 눈이 내리고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오늘은 큰 추위 없겠고요. 낮 동안 온화함마저 감돌겠습니다.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4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. 광주 18도,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낮 동안 어제만큼 온화하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. 늦은 밤부터는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고요. 이 비구름 뒤로는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.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, 제주도에는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. 반면에 눈비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. 건조특보소 화재가 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